광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확진된 나주의 한 간호사와 연관된 확진자 1명이 더 나왔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접촉자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오락실과 광주 TCS 국제학교 효정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어제 하루 확진자가 14명입니다. 전남은 어제 신규 확진자는 없었고, 영국 변이 바이러스 관련 전수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